예, 저 딱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팜트리 완전체가 네. 네, 이렇게 좀 모였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즐거우시죠? 네, 즐거우셔야 합니다. 뭔가 꼬기고 나올 것 같은 반응을 기대하시네요. 어, 그만하세요. 전혀, 제발. 전혀요.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예, 오늘 이렇게 또 공연 이튿날 이렇게 지금 중간쯤을 달리고 있는데 각자 소감을 어제는 제가 이제 7문자로 했는데 어제는 네. 아무래도 늦게 7시 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여유가 없었고 개가 시간을 드려야 되고 제가 어제는 7문자로 끝내라 했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해주셔도 되니까 맞아요. 각자 뭐 소감이라던가 에피소드라던가 뭐 어제 하고 싶었던 얘기 혹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못했다라던가 뭐가 있으실까요? 소연씨 아, 저부터 시작하는 건데. 야, 모르겠네요. 아니, 사실 이제 태화 오빠는 잠을 잘 잤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7자 토크를 망한 것 같아서 잠을 못 잤거든요. 사실 이걸 있죠? 네. 서현이 씨가 그 일곱 글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었어요? 아니, 하다가 끊겼어요. 아, 끊겼어요? 행, 너무 행복한. 행복한 본인하고 놀랐어요. 반발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 일곱 개째 준비를 해왔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오늘 안 할 거예요. 저희 씨도 미안한데 저는 저는 원래 항상 똑같이 안 가요. 아 제가 정말 친구예요? 아 친한 동생이 친동생 친동생 동생인데 준수 씨를 너무 대현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미연이란 별명이 생겼는데 손씨여가지고요 손미연이라고 다들 부르시길래 오늘도 안 오셨을 텐데 네. 내일도 안 오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술 다 먹은 줄 알았어요. 내일 사실 온다 그랬는데 제가 꼭 와야 된다고 했어요. 꼭 와야 되냐고. 아, 부끄러웠잖아요. 왜, 왜요? 아, 그냥 경수 씨랑 노래를 불러야 되고 한데,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공연은 괜찮은데, 콘서트 때는 조금 불편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다, 정말 약간 저도 이해를 하는 게, 뭐 예전에 저도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했지만, 누나랑 같이 이제 엘리자벳 공연했을 때, 누나랑 마지막에 키스신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 하수에서 이제 안 보이는 무대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마지막이니까 저는 이렇게 전이잖아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보여.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그때 한 번만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야 몇 번 그랬어요. 아, 몇 번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또 준영이랑 친하지도 않았고 또 수영이한테 좀 뭐 남편 가서 잘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되게 죄송스러워. 본인은 커튼콜 기다리는 순서가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니까 바로 커튼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보고 있었다고 그러긴 하던데. 네. 만약에 내일 오면 한번 물어볼까 봐요. 아, 오나요? 아, 모르겠는데. 아, 비밀인데. 아, 어떡하지? 뭐, 아홉 글자. 다른 분도 여자시고. 아,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거세요? 이야기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야기 듣고 있었어요. 경청하고 있었어요.